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16번 소인제금 6종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뻐요? 끝내줘요? 이거 하나 갖고 아쉽다고요? 두개 정도는 심어요? 아이, 그러지 말고 키워봐요. 자, 요번 영상은 이렇게, 외두, 군생? 오, 세상에, 푸에블라? 아이고, 그려요, 그려요. 자, 한 번만 보고 갈까요? 자, 이렇게 멋지게. 내가 종이컵 봐봐요. 얼마나 키웠는지. 이렇게 멋진 아이로, 한번 키워보시길 바래요. 자, 16번 소인제 금 6종 소개하기에 앞서 내 자랑 좀 하고. 세상에. 나는 농부다라는 MBS 한국 농업방송에서, 맞아요. 귀농한 지 5년이 되지 않고, 연매출이 조금 많이 되는, 농부를 선택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어줬는데, 그게 바로 저도 출연했어요. 출연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농부다 보고 오셔서 흑사장님만 찾아요. 아이, 왜 나는 안 찾아? 자, 제가 한달 조금 더 됐죠. 1월 4일 날 방송했으니까. 그런데 5만 조회가 넘는 거저 처음 봤어요. 아이고, 자, 이화랜드 영상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이고,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아, 어떤 아이들이 요새 올라오는지, 그리고, 구경하는 또 제가 영상도 많이 올려드려요. 보스 나는 아이들, 그저 바라만 봐도 흐뭇한 아이들을 영상에 많이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16번 소인재금. 자, 다른 거는 잘 몰라도 16번 달라 큰 소리로 하셔요. 자, 전체 2만 원짜리예요. 모두 다 2만 원짜리입니다. 6종 12만 원 맞지요? 요 오늘 50%입니다. 자, 50% 하지 않으면 어때요? 흥했어요? 에이그,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완전 대박 할인 50% 합니다. 자, 50% 하고 쑥쑥이 2키로 택배는 내가 내는데 구독자님이야 돈안 낸다고 무임승차는 안 돼요. 내가 돈 내고 가. 자, 소인제 금 어때요? 에이, 완전 복류는 아니에요. 자, 완전 복류는 이 정도 하면 아직도 가격은 좀 나갑니다. 자, 소인제 금 어때요? 10cm, 12cm 정도 포트에 끝내주게 멋진 아이. 끝내주죠? 자, 현재 매장에 2만 원 판매합니다. 그리고 푸에볼라. 오메, 세상에. 나는 얘만 보면 제 초보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거한 금액을 주고 사서 키웠는데, 맞아요. 그 키핑장에서 어느 날 보니까 물이 떨어지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푸에볼라가 최고 좋아요. 강인한 창 중에서. 요렇게 멋진 아이 어떻게 키워요? 자, 갑니다. 요렇게 포슨하게 키워보셔요. 제가 배송하는 포트는 7.5cm 포트로 갑니다. 7.5cm 포트이긴 해도 이렇게 포슨하게. 세상에, 종이컵 제가 살짝 놨잖아요. 얼마나. 자자자자, 종이컵. 오메, 세상에. 저큰건 얼마라냐. 예, 문자로 문의 바랍니다. 이렇게 큰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창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창은 하나 있죠. 아유, 세상에. 푸에볼라 그때 제가 말할까요? 그때 돈 300만 원인데, 예, 푸에볼라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푸에볼라도 이름만 푸에볼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구받아서 키웠던 아이가 아직도 있습니다. 강인한 체력의 푸에볼라입니다. 자, 제가 대표적으로 혹시라도 국민이 군생이 많이 있으나 창을 하나 넣었는데, 보스 나는 창을 한 번만 접해 보십시오라는 뜻으로 제가 16번에 이렇게. 얘네도 몸값 거하죠? 멜리오다스? 아이고, 몸값 아주 거합니다. 푸에볼라 거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현재 매장에서 푸에볼라 2만 원인데, 이렇게 세트로 나가는 건 따로 구매는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죄송. 자, 그 다음에 테슬라요? 아이고, 세상에. 20 얼마야? 22년도? 21년도에 제가 테슬라를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정도면은, 그때만 해도, 22년도만 해도 저렴했죠. 4만 5천 원 주고 샀던 기억이 납니다. 테슬라? 차가 있나요? 아유, 자동차 있어요? 맞아요. 우리 손녀딸이 있대요. 자, 자, 누구, 맞아요. 지, 타고 다니는 차가 테슬라래나, 어쨌대나. 자, 테슬라, 이쁘죠?
묵어서 아주 맑은 색상이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굳혀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외두짜리는 안갈 거예요. 최소한 2두 이상으로 보내드려요. 테슬라 이쁘죠? 멋지죠? 자, 그 다음에 프레늄. 제가 20년도에 그 파주에서 갔더니 이 프레뉴 이만한 거를 45만원에 대륙분들이 그렇게 사가더라고요. 지금요? 지금은 프레뉴도 구매하고 연지곤지, 복화산화. 우리 집에는 연지곤지하고 복화산화 사러 옵니다. 자, 프레뉴도 그분들이 좋아해요. 예, 프레뉴 군생이에요, 이렇게. 어이구 세상에. 외두 혹은 이두로 가겠어요. 이두로 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전에 제가 아라베스크 영상 올려드렸죠? 얘도 제가 군생에서 만든 아이예요. 아라베스크 얼마나 조금만 더그이 로제 크기를 보스로 키워보세요. 제가 그맨 앞에 나왔던 영상 중에 그 아라베스크가 맞아요. 제가 외두짜리를 커팅해서 적심으로 나온 군생을 키운 아이예요. 자, 요 이쁘죠? 이쁘죠? 색감이요? 끝내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아미스타. 정말 예뻐요. 아마 국민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미스타 있어요? 스타 아미스타. 세상에. 헐리우드 스타예요, 아미스타. 이쁘죠? 예. 12cm 포트고 푸에볼라는 7.5cm에 있어요. 제가 얘는 분갈이를 했어요. 너무 영상으로는 안 이쁘니까. 자, 푸에볼라 어때요? 끝내주죠? 자, 16번 소인제 금 6종 세트. 자, 모두 다 2만 원씩 하면 12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로 나오는 신상품이 없어서 제가 할인을 50% 해드렸고, 지난 15번에는 왜 할인을 조금 했냐? 오, 신상품이 있어가지고. 자, 쑥쑥 2kg 드리고 무료 택배 해드립니다. 유튜브 나는 농부다 꼭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흙이 얼마나 좋은 거 가냐? 이렇게 좋은 아이, 이렇게 좋은 아이 갑니다.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거는 비슷비슷할 수 있습니다. 황금 비율로 쑥, 저기, 아이고, 야, 너 출연 한 번만 더 해봐라. 자, 이렇게, 이렇게 키우는 데는 뭐가 좋다? 흙이 좋습니다. 자, 창이나 금을 키우는 구독자님들. 예, 맞아요.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창을 잘 키우냐? 어떻게 하면 또, 대품으로 키우냐? 제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쑥쑥이, 분갈이 전용 토인데, 2kg는 5,000원에 판매하는 흙을 드립니다. 그리고, 10kg는 2만 원이고, 택배비 4,000원에서 2만 4,000원에, 쑥쑥이는 추가로 필요하시면 2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아우, 쑥쑥이 그만 주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어유 세상에. 쑥쑥이, 속사장님이 힘들다고 자꾸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제가 특별히, 염자, 이어갈게요. 네, 구독자님들, 조근, 작은 사이즈의 화분을 소개합니다. 예은분, 신1번입니다. 예, 제가, 요렇게 생겼어요. 짠짠짠짠짠짠짠. 약간 호리병 스타일인가요? 그래요? 자, 예은분 신1번이고, 사이즈, 지름은 10.5요, 높이는 9cm. 하나 만원짜리인데 6개를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6만원 이상 구매하면 쑥쑥이 하나, 만약에 12개 하면 12만원이잖아요. 그럼 쑥쑥이가 2개 갑니다. 그리고 혹시 다육이와 같이 구매하시면 다육이 따로, 그 다음에 화분 따로, 쑥쑥이는 따로따로 계산해서 갑니다. 그런 정보가 어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렇게 6개가 갑니다. 그러면 6만 원. 나는 12개 필요하다 그러면 12개를 보내드리고, 또 식재 후 받고 싶다 그러면 제가 식재는 공짜로 해드립니다. 단, 식재해서 받으시는 분은 보통 그냥 다육이만 받는 것보다는 조금 하루 이틀 더 기다리셔요. 그럼 기다려야지 해주니까. 그 좋은 쑥쑥이로 분갈이도 해서 식재 후 배송합니다. 자, 제가 요거 신1번 보셨죠? 약간 요렇게 허리가 잘록한 그런 예은분 신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배가 볼똥 나오는 화분. 아유, 자, 노란색으로 가요. 자, 배가 살짝 나온 화분. 얘는 특1번이에요. 특1번. 자, 사이즈는 입구는 같으나 높이가 0.5cm 정도 살짝 낮아요. 이렇게 살짝 0.5cm
꽃 났죠? 자, 하나 만 원이요, 여섯 개 6만 원입니다. 얘도 12개 사시면 흙도 2개 갑니다. 아이고, 그려요, 그려요. 자, 이렇게. 이런 거죠. 쪼꼬미 사이즈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쪼꼬미 사이즈는 화분이 맞아요. 아이고 세상,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야 이쁘지. 얘는 특 1번. 예, 캡처했어요. 얘는 신 1번. 예. 아이고 세상에. 똑같이 하나만 원, 여섯 개 6만 원. 6만 원 이상 하시면 쑥쑥이 하나, 12만 원이면 쑥쑥이 2kg 두 개 갑니다. 그려 그려요. 24개 가시면 쑥쑥이만 10kg 받으세요. 계산 잘해서 조금이라도 더 드리면 더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분 영상이었고, 그 좋은 황금 비율의 쑥쑥이 영상 이어갈게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단단단단단단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소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흑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흑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광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제트. 아주 저처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지요.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 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만 4천 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천 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 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